아람코는 2019년 리야드에서 상장했는데, 이는 당시 사상 최대 규모의 IPO였습니다. 차는 블록버스터 아람코 공모가 홍콩 IPO의 재개를 촉발할 수 있으며, 이 도시를 중동의 거인들과 아시아의 야망을 장기적으로 연결하는 선택의 관문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아람코의 회장이기도 한 알루마야는 목요일에 두 번째 상장에 대한 전망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목요일 CNN의 마크 스튜어트와의 인터뷰에서 이 문제에 대한 질문을 받은 홍콩 증권거래소의 로라 차 회장은 건강한 파이프라인을 가지고 있다면서도 개별 회사에 대해 언급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홍콩 증권거래소는 이러한 상장이 쉽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었습니다. 9월에는 사우디 증권거래소를 공인거래소 목록에 추가하여 사우디 상장 회사들이 도시의 두 번째 상장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지난주 홍콩은 또한 아시아 최초로 사우디아라비아 주식을 추적하는 상장 지수펀드 ETF를 도입하여 투자자들이 걸투 국가의 가장 큰 상장 회사의 주식을 쉽게 살수 있도록 했습니다. 분리 정보 테러 그리고 외세와의 결탁을 범죄하고 종신형을 최대로 처벌하는 홍콩의 국가보안법을 비판하는 사람들은 홍콩의 야당 운동을 분쇄하고 선거 제도를 개편하고 거침없는 언론을 침묵시키며 한때 활력이 넘쳤던 시민사회를 무력화시키는 데 사용되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홍콩 정부는 반복적으로 이러한 비판을 거부하고 이 법이 시행 이후 홍콩이 안정을 되찾는 데 도움을 주었다고 말했습니다. 홍콩 정부는 국가 안보를 지키는 헌법적 의무를 다하고 일국양제와 법치 정신을 지키기 위해 정면으로 싸워야 합니다라고 목요일 대변인이 말했습니다. 이상으로 클릭뉴스였습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합니다. 더욱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